파도가 거칠수록 홍어는 더 잘 잡힙니다. 파도가 뻔뻔해. 뻔뻔하네요. 평평하다고? 뻔뻔뻔뻔. 파도가 높아가고 뻔뻔 올랐다 내렸다 내가. 에이, 장난이 아니네.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심동렬 선장.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 그럼 그렇게. 아, 이거 조금만 되면 애들이 마음대로 항해를 하고 그래갖고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피해야지. 내가 그래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홍어잡이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명령은 34년. 예, 홍어 잡는 것만 34년. 34년의 긴 세월. 바다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따라야 돼, 문. 문 많이 따르면 문 좋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돈도 눈 날린 거라고. 돈도 안 벌리려면 이상하게 안 벌려. 거기도 못 잡고. 하지만 그 운을 만드는 것은 어부의 경험입니다. 먼 바다에 들어서자 짙은 먹색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한나절의 꼬박 달력, 드디어 도착한 조업 장소. 서둘러 작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막 뭐하고 있어? 막! 먼저 닷새 전 바다에 던져놓은 낚시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표가 낚시줄이 있다는 표시죠. 부표를 건져 올리면서 본격적인 홍어잡이가 시작됩니다. 높은 파도에 배도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에 익숙해야 홍어잡이 배에 오를 수 있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홍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아귀 한 마리. 아귀는 홍어잡이 배의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귀와 빈 낚싯줄만 올라오더니 드디어 오늘 첫 홍어가 얼굴을 내밉니다. 10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제법 큰 녀석입니다. 낚싯줄 한 줄에 쌈박한 대짜 한 마리만 걸려도 대성공인데 대물 홍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홍어는 지나다니는 길로만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 길을 잘 짚으면 낚싯줄에 계속 걸려 올라옵니다. 홍어의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선장들은 사람 얼굴보다 홍어 낯짝을 더 많이 본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첫 번째 조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바다에서 부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라이! 빨리 잡아야지, 그거 시야가 아니네. 미리 못 잡는 거야, 미리. 선장의 고함 소리가 터집니다. 배 찍으면 안 된다, 배. 홍어는 내장이 상하지 않게 배 쪽을 피해서 찍어야 합니다.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홍어를 놓칠세라 재빠르게 갈고리로 찍어 올립니다. 선원들의 작업은 숨가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홍어, 잡자마자 버리는 양이 꽤 됩니다. 이거 왜 버려요? 죽었어? 바닷속에서 죽은 지 오래돼 뻣뻣하게 굳은 홍어를 뻣뻣이라고 합니다. 아깝지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저것도 벌레가 빨아버렸대. 저것도 날개 쪽지. 이 빠래기라고 저 바다로 가면은 우리 수영장 같은데 가면은 발에 붙는 발에 벌레가 있다고. 홍어에 붙은 엽새우과의 벌레는 반갑잖은 손님. 이 작은 벌레가 선장실에서 보이다니 육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내가 이 눈을 앞에를 보면은 몇 쪽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야가 넓어. 배 위로 홍어가 올라올 때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상품 가치까지 순간적으로 판단해 갑판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선장의 역할입니다. 바다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이유죠. 괜찮아. 홍어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기다란 꼬리 부분을 보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꼬리 양쪽으로 생식기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암컷이 세 배 정도 더 비싸게 팔립니다. 수심이 얕은 데가 많이 와요, 암놈이. 바다로 나온 지 8시간째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홍어잡이 배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주라고 불리는 식사 담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돈을 벌어서 고향에 가족들이 살 집을 짓겠다는 꿈을 안고 홍어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서의 메뉴는 그날 잡힌 물고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밥 먹으라, 밥 먹자. 식사 5분 전! 해원, 식사 5분 전! 근데. 식사하시오! 식사하시오! 추아! 닭국 추아! 야, 뭔 탕이냐? 우럭이야? 어부들은 배 위에서 밥 한 끼를 함께 해야 같은 뱃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고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의미겠죠. 야, 아니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럼 불미시아. 어, 인도네시아. 하고 알았어. 인도네시아. 아나부티. 둘다. 필리핀. 아나부티. 필리핀. 필리핀. 이거 내일 나네요.
이름 전 그래도 남아요.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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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란 타일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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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야. 네. 견견 아 견 베트남이요. 가족 있어요? 가족? 예? 네? 가족? 아유 와이프 아, 아, 딸 딸을 아빠 홍호 잡 전화통화하면? 아, 아빠 홍호 이 스마일 스마일 홍호 웃어 반짝반짝 웃어 스마일 이 생선 중에서 웃고 있는 고기는 홍어밖에 없어요. 이 방가 그래 스마일로 딱 나오잖아. 밤 사진 찍어서 한 봐봐요. 그러면 진짜 웃고 있지. 아, 네가 나는 야 아이고 솜씨가 좋구나 그랬구나. 얘. 나 이거 두 개 밥 먹었다 두 개를. 밤에 일어나니까 밤참을 먹고 밤참 야참을 먹고. 새벽 돼야지 눈 좀 붙인다고 새벽 돼. 홍어잡이 배는 한 번 출항하면 차나흘 동안 밤낮으로 조우랍니다. 오늘 잡은 홍어를 흑산대에 들어갈 때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합니다. 얼음과 홍어를 잘 섞으면 길고 긴 작업이 종료됩니다. 자, 빨리 심어주세요, 심어이. 작업 중단하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일어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자고 금방 일어나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라. 빠이빠이. 바다에 나온 지 13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좋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좋아. 선원들이 잠을 청하는 선실은 갑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물에 젖은 작업복을 말리고 장화 속에서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 피로를 풉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내일 조업을 위해 선장도 잠시 눈을 붙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투가 벌어지던 공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밤바다에는 파도 소리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솟으며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선원들은 저마다 멀리 고향에 두고 온 바다를 떠올리겠죠. 아이 그 해 이게 해가 맨날 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있으면은 못 봐. 오래 가슴이 판트예요. 오늘은 다음 조업을 위해 새 낚싯바늘을 바다에 풀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흑산도에서는 홍어를 잡을 때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주낙이라 불리는 걸락을 사용합니다. 신기하게도 낚싯바늘에는 미끼를 거는 비늘이 없습니다. 저건 칠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칠자. 딱 칠이잖아, 칠. 이 꼬랑지가 길, 이거 뭐야, 길고. 딱 칠자야, 디귿자가 아니고. 340개, 아니 저 400개. 여기 많은 배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500개가 있는 그러니까 어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이 어구 주나 고르는 게 안 돼가지고 작업을 못했어. 칠자 모양의 날카로운 바늘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뿌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했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바늘들은 7, 80m 깊이의 바닷속 홍어가 잘 다니는 길에 놓입니다. 2km 남짓한 낚싯줄에 달린 바늘은 만여 개. 바닥에 축 처져 있던 바늘들이 낮은 곳에서 움직이는 홍어를 낚아채는 원리입니다. 이런 전통 방식은 바다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홍어의 습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홍어가 바닥을 돌아다니다가 낮게 깔린 낚싯바늘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산란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서해를 떠돌던 홍어들이 알을 낳기 좋은 흑산도로 몰려옵니다. 알을 낳으러 왔다가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맙니다. 여름에는 좀 있어도 겨울에는 이런 게 없다고 지금 겨울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13.5도 수온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바닷속이 뜨겁다는 얘기지 내가 보기엔. 바다에 뿌린 주낙은 산하흘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건져 올립니다. 흑산도의 홍어잡이 배는 모두 7척. 선장들마다 주낙을 놓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미끼가 없는 낚싯바늘을 사용하는 방식은 미끼를 잡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오래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어장이 더욱 풍부해졌죠. 홍어가 낚싯바늘에 찔려도 상처가 거의 나지 않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어느새 갑판 위로 홍어가 쌓였습니다. 해안 바닥으로 다니는 홍어의 이동 경로는 어분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선장의 경험에 의해 홍어의 어획량이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홍어를 잡는 동안 선장은 기록을 멈추지 않습니다. 암컷이 45장이고 수치가 65장. 모든 조업 상황을 남기고 다시 참고합니다. 2016년부터 있어. 여기 지금 또 저 안에 계속 지금 몇 년 한 게 노트가 다섯 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홍어 잡은 기록이 다 있어요. 여기 다 2019년도 12월
12월을 찾아봅시다. 12월. 여기 다 날짜가 다 있으니까 12월. 이거네 이거. 예. 이거 경험입니다. 이게 억대짜리 억대짜리. 내가 누구한테 이걸 전수를 해줄 것 같으면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1억짜리. 예? 장 1억짜리도 더 되지. 요 25꼬리에 좋은 것만 110장. 버린 거 말고. 괜찮은 건가요? 아니 말구리지. 오늘 바다는 만선의 풍요로움을 안겨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사들 합시다. 식사. 누구 자리 이리로 와야지 하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100마리, 110마리 한 줄에. 야, 근데 록. 심 선장은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니 몇 분이나 지났을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개 하나. 되게 빨리 하시네요. 개 하나로 밥 먹게. 빨리 가야지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먼저 들어가서 다른 배보다 먼저 1등 들어가야지. 이 가격도 잘 받고 그린다. 아세요. 만선의 꿈을 안고 왔던 바다를 홍어를 채운 채 돌아갑니다.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노동이 뱃사람의 숙명이라면 만선의 기쁨은 또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거기 못 잡았으면 또 말도 못해. 이제 나도 선장도. 네. 저 거기 얼마 잡았냐고. 아이 그냥 뭐 오늘 요번에 안 걸렸대. 그런 거지. 그러면 좀 면이 서시겠다. 근데 많이 잡았으면은 목소리가 커져. 몇 장 잡았어? 하고 딱 목소리가 커진다고. 아 기분이 그렇잖아. 목소리가 커진다니까. 아이 그러면 사는 거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멀리 흑산도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흑산도는 고요와 어둠에 갇힌 듯합니다. 불을 밝힌 홍어잡이 어선이 정적을 깨며 입항합니다. 오늘 흑산도에 입항한 배는 심선장을 포함해 모두 세 척. 이른 새벽, 항구에서는 경매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창에 가득 실린 홍어를 커다란 상자에 담으면 목을 길게 뺀 크레인이 항구에서 대기 중인 지게차로 옮깁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 고기 얼마나요? 말구리. 만선을 이룬 선장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잡아온 홍어는 배별로 나누어서 진열한 후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무게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그래서 바닥에 깔린 홍어를 보면 흑산도 사람들은 돈이 누워있다고 표현합니다. 선장들이 잡아온 홍어는 경매사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크기와 무게에 따라 1번부터 6번까지 등급이 매겨지죠. 홍어 크기를 분류할 때에는 치수라는 의미의 번치를 사용합니다. 등급이 정해진 홍어에는 바코드가 찍힌 꼬리표가 달리는데요. 외국산과 흑산도 홍어를 구분하는 증표입니다. 흑산도에서는 하루 최대 1,500마리의 홍어가 거래됩니다. 홍어가 위판장에 깔리는 동안 중매인들은 구입할 홍어를 미리 점 찍어둡니다. 19.
어디서요? 어떤 배가 좋고 물이 좋은가 그걸 봤다가 이제 딱 써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된 거는 뒤풀이고 이렇게 해서 어깨도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좋은 거라 그 말이야. 여기는 다 좋고 엎어진 것만 폐품. 그러면 이거 정품이 아니여 사갖고 갚아. 수협 직원한테 이거 안 된다. 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좋은 거. 그런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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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중매인들은 모두 고유 번호가 적힌 모자를 씁니다. 경매사가 판매할 홍어를 외치면 중매인들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점 찍어놓은 홍어를 천 원 차이로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격이 좋으면은 이 기분이 없대. 이렇게 다 머리도 맑아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다운. 이 자체가 지금. 요즘 흑산도 홍어 시세는 반값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40만 원은 받았던 10kg짜리 1번치가 오늘은 14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은 다른 선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홍어잡이를 이어온 이상수 선장.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 오늘 가격 잘 받았어요? 1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4만 2천 원이 최고구만. 14만 2천 원. 근데 황소는 14만 5천 원 나가는데, 에? 5천 원 더 나가는데. 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에? 몇천 원 상관이에요. 네, 축하해요, 형님. 아하, 야, 반장하네. 에이. 경매가 끝나가면 중매인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홍어를 담습니다. 한 중매인이 홍어를 구입하는 양은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홍어 경매가 끝나갈 무렵 흑산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흑산도로 오는 육지배가 닿는 예리항. 아침 일찍 목포에서 출발한 여객선에서는 육지로 마실 나갔던 섬 사람들이며 관광객들이 쏟아집니다. 빨리 이 서구장 안 오는겨. 잘했어. 자네가 빨리 와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온다. 경매를 끝낸 선장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모입니다. 흑산도 홍어잡이 선장 7명, 그중 4명이 모였습니다. 형님은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홍어를 많이 하고? 어? 홍어 어디가 그렇게 많이 있어? 형님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홍어가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조금씩만 잡아오셔. 응? 고기를 적당히만 잡아야 돼. 알았어, 적당히. 홍어찜을 안주 삼아 회포를 풉니다. 돈 벌기는 틀렸시오. 홍어가 많이 잡히면 많이 잡혀서, 적게 잡히면 적게 잡혀서 걱정입니다. 어, 형님은 고기 잡으면 고기 동승아, 이리 고기 잡으러 온다면 이야기 좀 해줘. 왜 혼자 잡으려고 이야기도 안 해? 어? 어이? 동승아, 여기 와서 고기 좀 잡아라 해야지. 그러나요, 경조려? 우선 좀 말리시오. 말도 안 하고 공갈 치고 막 그냥 공갈 치지 말고 응. 무슨 나온 거지? 아 그치 아. 좋아 공갈 치도 공갈 치지 공갈 치긴 해. 너 저 1,000마리 잡고서 700마리 600마리 잡았다 그러고 맞잖아.
600마리밖에 못 잡다. 근데 왜 공갈을 그렇지? 그런 게. 홍어잡이배의 선장들은 육지에서도 홍어 이야기뿐입니다. 이번 애들은 작업들 언제 나갈라? 아니 봐야지 알지. 상수가 봐야지 알지. 아니 아 기상 캐스터가 봐야지. 우리 홍어배 기상 캐스터. 아 형님 저 내가 이 밑에 작업하면은 여 형님들은 안 되잖아. 그냥 저 무성국 기상만 보잖아. 빨리 들어오시죠. 몇 시에 바람 불었어. 그럼 그냥 들어오잖아. 틀림없으니까. 32년 됐네. 그러고 볼게 나도. 형님이 34년이라. 세월이 그렇게 중간에 빠르네. 잠깐 예유를 좀 했지만은. 나는 1년도 안 됐잖아. 아,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됐네. 우리들은 지금 고참 88년도에. 안 보여 안 보여. 고참이신데. 여기 자기가 오, 그 홍어들이 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가면은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잡아 오댔다고 그런데 그게 잘 맞춰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이 양반이 여기서 100마리를 예전에 여기서 100마리 잡았으면 나도 이 밑에다 같이 놨어. 이 자리 벗어나면 고기가 없다니까. 예전에 그랬어.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요즘은 자원량이 많다 보니까 막 많이 퍼져 있지. 연구를 해. 근데 우리 당분간은 고기를 어떻게 하면 덜 잡은가 연구를 합시다. 이유는? 가격 때문에. 하나만 하니까. 경비도 안 나와. 돈 벌기는 올해는 틀린 것 같소. 빨리 나는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그만둬야 되구나. 한 3, 4년만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아, 돈 벌릴 뿐이지. 인생사에 건강하고 작업이 한 이상 없이 입항하는 거야. 나 돈도 벌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어차피 고생하니까. 항상 이 최고지. 결국이. 자, 우리 하이트 한번 하고 갑시다. 화이팅! 흑산도 사람들에게는 홍어의 본바닥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과거 파시가 열렸던 예리항은 그 시절 수백 척의 배가 몰려들어 배 위로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옛 이야기. 풍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습니다. 200m 남짓한 예리항에는 홍어잡이배의 선장과 선조 그리고 중매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홍어잡이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항구에는 활기가 돕니다. 상인들은 아침에 구입한 신선한 홍어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길고양이에게 홍어 쪼가리를 물려줄 정도로 인심이 후해집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면 크기가 작아서 판매되지 못했던 작은 홍어 몇 마리를 공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도 두 마리 보내주라니? 예, 보내줘. 자네 이거. 여기 이웃들 그냥 나눠먹는 거야, 나눠먹는. 여기 한 마리 더 줄까? 여섯 마리. 우리 저 홍어배들을 위해서 뭐 다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거지. 그래. 잡수시오. 예, 큰 거 이제 이왕 불나면 앞놈으로 재야지. 그렇지. 앞놈으로. 팔랭이고. 팔랭이네, 이거. 에이, 돌고 가게.
하나 줘지? 영진이랑 아니야? 귀한 홍어를 두 마리나 공짜로 얻었으니 횡재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홍어회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기울이겠죠. 흑산도 예리항에는 중매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중매인을 해온 김정진 씨. 아침에 경매에서 구입해온 홍어를 정성 들여 손질합니다. 이렇게 밀으면은 때가 얇아지고요. 홍어 하면 삭힌 홍어가 최고인 줄 알지만 흑산도에서 삭힌 홍어를 찾았다가는 이 싱싱한 걸 놔두고 뭐 땜시 삭힌 걸 찾느냐고 생것이 훨씬 찰지고 맛있다고 한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밥만 먹고 오늘 또 대전 다음 등산북도 부산 방방곡곡 본바다 홍어의 자존심을 알려온 김정진 씨는 흑산도의 첫 여성 홍어 중매인으로 세월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여기가 아주 번화한 거리였고 한 번씩 사람이 들어오면 여름에만 말을 했겠다 장사한다 먹이심 200명씩 그렇게 지켜온 터전을 이제는 딸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암치. 아니 그 정도면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네. 거의 나의 배를 바리니까 큰 거예요. 벽파를 그리고 빼세요. 높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이것도 앞에도 찍어요. 아니야. 뒤에가 필요해요? 아이고. 홍어는 회를 뜨고 난 후 내장은 탕으로. 껍질은 무침으로 먹을 만큼 버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포, 1포. 예. 흑산동은 여기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치면은 6번이면은 영진호. 오늘 날짜까지 다 나와요. 입하는 날짜. 이거는 애. 이거 하나에 3개 들어있어요. 하나. 이건 쓸개. 이 쓸개 터지면 써요. 쓸개. 이게 지뢰예요, 지뢰. 지뢰. 이거는 이제 겨울 되면 새끼를 베요. 이게 삐끼인데, 예. 이것이 가면 고객님들이 왜 다시마가 왔냐? 이거 다시마 아니고요. 이걸 삶아서 먹으면 계란 같아요. 속에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간. 삶으면 이 속에 알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쭉 빨아먹어요. 홍어요. 짜장면 같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못 드신 분들은 홍어 못 먹어. 그리고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어를 한번 드시고 나서 좀 지나면 생각나요. 흑산도에서는 홍어로 인해 크고 작은 일상이 이어집니다. 얼마 전엔 손자도 홍어 중매를 배우겠다며 흑산도로 왔습니다. 해먹기 힘드니까 무거운 거 못 드시니까 그런 거 해줘요. 덕분에 모처럼 늦게까지 계속된 하루. 마침내 문이 닫히고 홍어로 들썩였던 항구도 잠이 듭니다. 검은 섬이 비로소 온전히 고요해집니다.